오늘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가게 안은 이미 한 자리씩 차지한 손님들에게 점령당한 상태. 덕분에 빛의 속도로 동분서주하는 사장님. 그런데 오늘은 좀 한가한 편이에요. 그나마 에이 설마.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 장부 전격 공개. 이게 다 몇 명이에요? 한 120분 정도. 뭐가요? 예약 손님이. 이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이 유물. 이름하여 산더미 해물집. 이름도 많이 오마 인생의 한팩을 긋는 비주얼. 빠져든다. 빠져들어. 등장과 동시에 사진 세례받는 진정한 슈퍼스타. 태산 같은 듬직함은 물론 바다의 봄을 듯 총집합한 결과 미모까지 겸비한 이 가게의 아이돌. 직접 보니까 어때요? 아우 진짜 많네. 정말 비주얼이, 비주얼이 진짜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처음 봤어요. 대기량이 많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바다를 통째로 담았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몸집 큰 문어부터 기선제압하자 드러낸 쫄깃한 속살. 입이 살랑살랑 애태우며 유혹한다면 폭풍 흡입할 수밖에. 그러자 절로 탄성 발사. 쫄깃쫄깃해요. 그냥 바로 잡은 것처럼. 다음은 바다의 왕자 전복. 열기를 품고 더 촉촉해진 뽀얀 잡채의 식욕 폭발. 오, 드디어 시작된 조개의 왕 기조개 공략. 철저하게 핵심만 노리는 것이 관건. 왕! 한 번에 순식간에 사라진 관자. 그때 장작처럼 쪽하니 갈라진 우유빛깔 겨울별미 석화까지. 어? 아, 불 너무 좋아. 아주 맛있는 젤리보다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맛있네요. 아직 만족은 금물. 조개의 여왕 가리비를 비롯해 대합, 백합 등의 조개 5형제까지 다 맛보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거침없는 무한 흡입에도 조개새는 끈덕없다. 예, 맛있네요. 이렇게 정말 신랑이 나오네. 알차요, 진짜.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앞에서 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키조개의 가리비를 비롯한 큰 조개류부터 하나씩 깔아본 결과 총 8종의 큰 조개류 90여 개와 홍합, 동죽, 바지락 약 200여 개. 여기에 문어, 낙지와 꽃게,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까지 더하면 무려 300여 개의 해물 군단 총 집합. 홍합이랑 이런 게 또 다 깔려있네요. 이 정도 낸다는 거는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를 위해 생물만을 공수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철칙.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1톤 정도 들어와요. 1톤이요? 네. 조개류는 들어오는 즉시 수조에 보관해 신선도를 높이고 물은 7도 정도의 저온으로 24시간 유지. 여기에 쾌적함을 선사할 해수순환까지. 즉 이 신선한 해물들이 해물집 맛의 필살기인 셈.